여러분은 지금 준스 비스트로에 와 계세요.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. 준의 비스트로예요. 1부에 앞서 2부에서 보여드릴 요리. 저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벨 퀴진을 통해서요, 재료의 영양을 지키면서 그 본연의 맛을 오버쿡을 통해 잃지 않게끔 하는 조리 방법을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. 이번 요리도 엄청나게 쉽고, 뭐 항상 그렇지만 볼 것도 말 것도 없을 만큼 간단하기 때문에요, 꼭 한번 해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. 제가 알려드린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시면요, 딱 좋은 알덴떼의 식감이 나옵니다. 나는 좀 더 부드럽게 먹고 싶고 물기가 없이 꾸덕하게 가고 싶어 이러면은요, 물의 양을 살짝 줄이셔도 좋고요, 레인지에 쿠킹타임을 좀 더 늘려주셔도 좋고요, 가루치즈의 양을 살짝 늘려도 좋아요. 자, 만테카레 다들 아시죠? 수분과 가루치즈의 에멀시피케이션을 진행할 거예요. 자, 요 계란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. 계란을 추가로 넣을 경우 맛이 약간 묽어질 경우가 있으니까요, 맛을 보면서 중간에 치킨 파우더나 치킨 스탁을 살짝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플레이팅하고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보시다시피 충분히 꾸덕한 상태죠. 넣으라는 대로 물을 넣는데 약간 물기가 묽어요. 이러시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루치즈를 좀 더 추가한다든지 레인지 쿠킹타임을 좀 더 많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2분 눈 깜짝이죠? 3부로 찾아봐야겠죠. 3부 역시 메인 디쉬로 내놓기에 너무나 좋은, 아이들이 환장하는 그런 메뉴 준비해봤으니까요, 꼭 3부까지 정독 부탁드릴게요.